이번 시간은 337페이지 건축 적산 파트 보도록 합니다. 건축 적산. 건축 적산 파트는 문제가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그래서 이론 파트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파트 하나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적산 파트에서 보시면 건축 적산과 견적에 대해서 해놨죠. 자, 적산은 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량 물량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적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견적은 적산에서 공사량 물량을 산출했겠죠. 거기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기술 행위를 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산과 견적을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산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38페이지에서 견적의 종류가 필요 시기하고 상세 정도에 따라서 나누겠죠. 현재 우리 시험은 상세 정도에 따른 바로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에 대해서 시험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필요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때세 가지로 해놨죠. 예상 견적. 건축주가 공사를 기획 단계니까 계획 단계죠. 기획 단계에서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 공사비가 필요할까 산정하는 것이 예상 견적이고, 그다음에 설계 견적은 설계 사무소에서 적산 전문가에서 산출되는 것을 설계 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설계 견적은 그 필요 시기가 건축주 오너가 봤을 때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때 예정 금액을 정해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설계 견적이고, 그다음에 도급업자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를 도급 밖에서 입찰 들어가겠죠? 그게 필요한 것이 설계 견적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 견적은 시공자가 공사를 실시하는 시공자가 실행 예산을 짜고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뽑는 것이 바로 실시 견적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 견적하고 명세 견적은 우리가 정밀도가 있게 산정하는 게 명세 견적이죠. 자, 명세 견적을 우리가 정밀 견적 또는 상세 견적이라고 칭합니다. 정밀 견적 또는 뭐 상세 견적 또는 뭐 입찰 견적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입찰 견적도 명세 견적에 속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자, 계산 견적하고 명세 견적의 차이점은 계략적으로 산출한 게 계산 견적입니다. 그래서 계산 견적은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뽑는 거예요. 설계 도서란 것은 설계 도면과 서류를 합쳐서 설계 도서라고 표현합니다.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계략적으로 뽑는 거예요. 미완비 상태가 안 됐다. 뭐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보시면 돼. 성형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본인이 성형할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거나 친구라든지 지인이나 또는 정형외과에서 전화 걸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계산 견적이죠. 미완비. 그런데 이제 설계 도서가 완비가 되고 도면이나 서류가 완비되고 설계 도서가 완비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설명도 다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뽑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완비됐을 때 뽑는 게 명세 견적이야. 그럼 당연히 청학 또는 명세 견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개념 가지고 시험을 언급을 했던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339페이지 공사비 구성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공사비 구성부에서 직접 공사비 개념 있죠. 이것을 두번 출제했습니다. 자, 한 번은 직접 공사비에 속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문제를 냈었고, 한 번은 앞전 시험은 이게 써놓고 끼우는 애죠. 네모
뛰어넣어서 이제 문제는 직접 공사비 찾는 걸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공사비는 재료비 있고 농업비 외주 이경비에서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뤘던 유형의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러면 패턴상 올해 시험에는 패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339페이지 하단에 공사비 목 해놨죠. 재료비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 부산물이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공사의 목적물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직접 재료비죠. 그 반면에 간접 재료의 목적물은 형성하지 않지만 이것이 간접적 보조로 사용되니 간접 재료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비는 직접 농업비하고 간접 농업비로 구분되고 있죠. 농업비. 그러면 직접 농업비하고 간접 농업비는 그러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급료 지급하는 게 직접 농업이죠. 예를 들어서 뭐 철공공이든 조적공이든 미장공, 거푸집공 뭐 많죠. 이런 사람들 급료 지급이 직접 농업인데, 근데 간접 농업인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 작업을 하는 현장 사무소 직원이라든지 현장 사무소 직원들에게 만약에 공사하라 하면 노가다 뛰라 하면 참 좋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감독 이분들 급료 지급하는 게 간접 노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비하고 일반 관리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40페이지 일반 관리비죠.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관리활동 부분에서 사용하는 재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다가 일정 비율,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게 일반 관리비죠. 그래서 일반 관리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관리비는 대표적으로 뭐가 해당이 되는가 하면 본사 직원들, 본사 직원이나 이런 임원들, 줄여서 임직원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 급료 금액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일반 관리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원가에다 일정 비율을 곱해서 일반 관리비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비적인 측면. 자, 경비. 자, 경비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현장에서 전력을 쓴다. 그러면 전력비라든지 또 기계를 빌렸으면 기계를 빌렸을지 기계 경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땅을 빌려서 쓰면 임차료 내야 되겠죠? 임차료라든지.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허공무원 특허료도 내야 되죠? 뭐 특허료라든지. 특허료나 또는 사고가 발생이 되죠. 공사도 사고가 발생되니까 뭐 손보험료 넣는다든지 보험료라든지 손해보험료 이런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가설비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정미량하고 소요량 개념이 나옵니다. 정미량하고 소요량. 자, 뭐 숫자는 넣어도 되고 정미 수량 또는 소요 수량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정미량은 자 정확히 뽑은 거예요. 설계 도서에 의하여서 정확한 면적이나 길이나 또는 부피나 이런 걸 뭐 정확히 뽑은 것이 우리가 바로 정미량인데, 그럼 정미량은 할증을 고려하지 않는 게 망시나 손실이 된 할증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바로 이 정미량 개념이 되겠죠. 그럼 소요량은 정미량에다 할증을 플러스해 준 것이 바로 소요량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다시 할증률을 하세요. 할증률. 할증률은 다시 중요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증률은 뭐 정확히 자주 암기해서 완벽하게 터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리는 1%가 됩니다. 2%짜리는 도료하고 시멘트. 3%하고 5%는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3%하고 5%. 그럼 거기 보면 붉은 벽돌, 내화 벽돌은 3%지만 시멘트 벽돌이 콘크리트 벽돌이 됩니다. 시멘트 벽돌이
콘크리트 벽돌이라고도 합니다. 콘크리트. 그래서 이것은 5%가 되죠. 그런데 블록은 아니다. 블록은 4%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블록은 퍼센트가 좀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나오죠. 타일은 모자이크 타일이나 독이나 이런 자기 같은 거 있죠. 또는 클링크 타일은 습기 타일이죠. 이런 것들은 흙을 구워서 만든 것들은 3%가 됩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타일이나 리노리움 타일이나 비닐 타일 같은 거는 5%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합판 일반용은 3%인데 자, 수장용은 5%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응 철근 3%고 원형 철근 5%가 됩니다. 그리고 고력 볼트는 3%고 일반 볼트는 5%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구분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짜리 그 목재 중에 각재가 있죠. 각재는 이렇게 생긴 게 각재입니까? 나무 중에. 자, 그래서 이 각재는 목재 중에 각재는 5%가 되는데 판재는 10%가 됩니다. 목재 판재는 10% 개념이 됩니다. 부분을 정확히 두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나오죠. 10%의 단열재 정리해 두시고, 단열재. 그리고 목재는 쫄 때는 20%의 개념이 됩니다. 20%.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건물 층수별 품의 할증률에 대해서 해놨죠. 그러면 품의 할증률은 10층 이하를 3%로 보시면 돼. 품의 할증은 층수가 높아질수록 할증을 해야 되죠. 3% 이하로 보시는데 5층마다 1%씩 증가해 주면 돼요. 그러면 15층이 되면 4% 이하가 되겠죠. 4%. 그러면 20층이면 50%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5%. 그래서 1%, 5층마다 1%씩 증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번 과정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자, 여기까지만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서 용어 및 적용 기준에서 조금 정리해 두실 것이, 17번에 보면 다음에 면적과 체적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빼지 않는다는 거죠.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라든지, 자, 볼트 구멍 가지고 이게 12회 때 기출을 했었는데 볼트 구멍은 공제하지 않고 포함합니다. 그리고 거기 못다기, 모서리 따는 게 못다기 아닙니까?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따는 게 못다기고, 공제하지 않는 이음줄눈의 간격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 리벳 구멍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물량 산출시 철근 콘크리트 백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량 산출시 주의사항 해놨죠. 자, 시공 순서에 의해서 산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 소수점 자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정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한다 이렇게 하면 셋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수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절상 혹은 절하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주는 걸 절상이라고 하고, 절하는 무조건 버리는 것을 절하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에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우리가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벽돌 우리가 산출할 때는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주라 했어요. 그러면 절상하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 문제의 조건에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리라 하면 절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42페이지 공사별 적산에서 벽돌 공사가 가장 시험에 빈번히 나오고 있는 게 벽돌 공사죠.
자, 내가 계산을 못하겠다. 그럼 벽돌 공사만 하시는 거예요. 벽돌 공사는 최근에 연속 3회 동안 계속돼 있었죠. 그래서 이 벽돌 공사 계산 문제는 자, 어떻게 하나요? 자,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죠. 점수 배점이 2.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40문제는 2.5점 배점하기 때문에 문제를 오래 푸는 걸 내서는 안 됩니다. 간단히 풀수 있는 걸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벽면적 산출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됐나요? 벽면적. 벽면적을 산출을 해야 돼요. 쌓고자는 면적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길이 메다에다가 곱하기 벽의 높이를 곱해서 우리가 벽면적을 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 공제 여부를 알아야 돼요. 이 벽면적 산출에서 공제 요소가 뭐가 공제해야 되냐? 그러면 올해 시험의 경우는 벽면적을 공제 여부까지 넣어서 시험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할 때첫 번째, 개구부 면적은 공제 빼줘야 돼. 개구부 면적. 그리고, 인방부 면적. 아마 개구부를 먼저 주어져서 아마 내게 될 겁니다. 인방부 면적. 그리고 흔치부 면, 아니, 흔치부는 공제 안 하죠. 그래서 방수턱 면적. 방수턱. 이런 것은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흔치부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흔치부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두 번째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고 이제 정밀량을 산출하면 됩니다. 정밀량. 자, 정밀량 산출할 때는, 자, 정밀 수량이라 할 수도 있고, 정밀량이라 할수 있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벽면적에다가, 이제 두께별,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몇으로 곱해?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매수를 곱한 면적당 매수를 곱하는 거야. 매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단위 면적당 매수는 우리가 자 거기 표에 보시면 표준형 벽돌을 아시면 된다. 자 표준형 벽돌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형 벽돌의 규격은 190mm짜리 곱하기 너비 90mm. 길이가 190이고, 너비 두께가 57mm짜리가 표준형 벽돌이 됩니다. 자, 이 벽돌로 했을 때, 0.5B 두께로 쌓았을 때, 0.5B 두께로 쌓게 되면, 이때는 75메가, 75장이 필요한 면적당, 이걸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B 두께로 쌓게 되면, 1B 두께는, 이때는, 149매가 나옵니다. 149매. 자, 여기서 이두 가지를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1.5배 하면 두개 플러스 하면 돼. 두개 플러스 하면 224매가 되는 게. 그래서 이 개념을 곱하면 정밀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밀량이고 소요량은 어떻게 구하네? 소요량. 소요량은 정밀량에다가 자, 바로 할증을 구해서 플러스 해도 되죠.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럼 1점, 바로 1은 곱하나만 하잖아. 그럼 정밀량이죠. 그러면 소요량은 1.03. 자, 붉은 벽돌일 때는 이렇게 1.03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붉은 벽돌. 그러면 할증률이, 붉은 벽돌이, 할증률이 안 좋으면 붉은 벽돌 할증률이 3%예요, 3%. 3%는 0.03이잖아요. 그래서 1.03 이렇게 구분해. 그러면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일 때 1.05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의 경우는 1.05를 해서 곱해서 구하시면 돼요. 이거는 5%니까 0.05죠. 그래서 1.05를 곱해서 소요량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전의 경우는 우리가 붉은 벽돌하고 시멘트 벽돌을 사용해서 각각 구하는 걸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했죠. 그렇게 냈고요. 올해에는 개구부를 주어지거나 개구부를 주어져서 내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하면요. 자, 이제 붉은 벽돌하고 시멘트 벽돌 하나는 소유량 구하라, 그 하나는 정밀량 구하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앞전 둘다 소유량 구하는 걸 기출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시험이 두번 나왔던 것이 타일입니다. 그래서 348페이지 타일 공사에서 적산하는 파트를 우리가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십시오. 가장 빈번히 나오고 있는 게 이거. 그럼 유일하게 두번 나왔던 자 벽돌 공사가 가장 많이 냈고요. 유일하게 두번 이제 벽돌 위에 이제 나온 것이 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일은 자 이렇게 하시면 돼. 타일은 자 이제 타일의 이제 정밀량 산출에 타일의 이제 정밀량 구하는 것은 자 이렇게 구하십니다. 타일의 정밀량은 자, 이제 그 면적 있죠? 타일 붙인 면적에다가 이제 면적이 주어질 겁니다. 뭐 100제곱미터든 뭐 200제곱미터 면적이 주어지면 자, 이렇게 하면 돼. 타일 크기에다가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곱하기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해서 나누어 주면 정밀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일은 왜 이렇게 계산하느냐? 타일은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부착을 해요.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이 있을 겁니까? 이렇게 해서 부착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이 이렇게 있겠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또 타일 있고 줄눈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붙여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기 때문에, 요거 하나에 요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에 요 면적. 요 면적을 계산하자 이거죠? 요 면적. 하나에 요 면적. 그래서 요 면적으로 나눠주면, 붙인 면적 타일의 이제 정밀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그러면 타일 크기가 200, 미리 곱하기 200이어서 200미리 각이야. 200미리고 줄눈이 예를 들어서 6미리였다. 그러면 6미리가 되면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한 것이 200미리 플러스 6미리니까 206미리가 나오겠죠? 206미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미터니까 이걸 뭘로 환산하시는가? 메다로 해야죠. 여기 면적이니까. 메다가 돼. 메다 곱하기 메다야지 제곱메다 되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206 메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0.206 곱하기 0.206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죠. 나눠주면 정밀량이 나와요. 그럼 이제 소요량은요. 할증하면 되죠. 그러면 정밀량에다가 곱하기 1점 그거 하면 되죠. 그럼 타일이 예, 자기 타일이었다. 독이질이었다. 뭐죠?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면 1.03 하면 되죠? 그래서 타일은, 여러분들, 뭐, 클링크 타일이든 이런 것들은, 모자이크 타일 이런 것은 3%예요. 그러면 1.03 해주면 소요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요량 구하는 타일이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량밖에 안 나기 때문에 소요량 구하는 타일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문제 중에 유일하게 두번낸 게예요. 타일이에요. 그러면 가장 빈번히 나오는 것이 벽돌 공사예요. 그래서 힘들면요. 벽돌만 하시는 거예요. 또 벽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또 벽돌이 하겠죠. 그래서 벽돌이 또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 학습을 하시면 뭐 쉽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창호공사에서 350페이지 보시면 7면적 배수표가 나와요.
이 문제가 가장 먼저 냈었어요. 근데 시험 출제 범위 들어가기 전부터 냈어요. 우리 시험이 9회 시험부터 출제가 자, 이 적산부부 장기 수성 계획 관련돼서 적산에 대해서 공사비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제했는데 이 부분이 나왔던 게 그래서 거기 보면 플러시문 앞모면 2.7에서 3배죠. 이게 나왔었습니다. 칠면적 배수표가. 그러면 이제 아파트 방문이 될수 있는 게 양판문하고 플러시문이죠. 그래서 양판문은 취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목면적이 안목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면적이 안목면적이에요. 안목면적에서 3배에서 4배고 플러시문이 안목면적이 2.7에서 3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 미석이 창이 아파트에 있으니까 미석이 창은 밑에 레일이 두 개라 했죠. 그리고 와라밭이 11, 1.1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1.1에서 1.7이 됩니다. 그리고 철문은 철제면은 철문을 알아둬야 되죠. 아파트 최대 현관문이 갑종 방화문이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면 된다. 암호면적 2.4에서 2.6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모르면 아파트 이사 갈때 있죠. 철문 방화문 열어놓고 공사하자. 이사 2.4라고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위주로 이번 과정에는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래서 고파트까지 적산 파트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적산은 올해 중요 포인트는 자 할정률하고 계산 문제 또 출제를 합니다. 그걸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